안녕하세요. 최근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남포동 깡통시장에서 곱창에 1차 하고 2차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걷다가 독도새우란 글자에 홀려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도화새우는 몸값이 너무 비싸서 꽃새우와 닭새우 그리고 호래기라 불리는 꼴뚜기를 주문했습니다. 꽃새우 500g은 회로, 닭새우 500g은 찜으로 해서 총 1kg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1kg에 11만원인데 행사기간이어서 15,000원 할인받아 9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래기는 한 마리당 4,000원으로 10마리를 주문했습니다. 1차로 방문했던 곳은 여기 대정 양곱창입니다. 두 곳이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니 묶어서 1차, 2차로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창의 기름진과 양념의 자극이 만나면 아주 그냥 혈관이 팔딱팔딱 뜁니다. 아주 가끔 들리면 이 자극적인 맛이 소주 안주로 참 괜찮습니다. 입에 넣어. 근데 많이 안 찍어. 눈알도 몰라. 꽃새우는 참수형에 처해지고 대가리는 다시 튀겨서 내옵니다. 아주 달달한 꽃새우에 야들야들하면서 탱글한 속살이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속옷을 갈아입을 뻔 했습니다. 새우 하나에 소주 한 잔. 아, 정말 좋습니다. 버터에 튀겨낸 꽃새우 대가리는 진정 이 세상 고소함이 아니어서 결국 속옷을 갈아입고 말았습니다. 제 혀에 따르면 닭새우는 회보다 찜이 더 맛있습니다. 아주 진한 새우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가리의 내장은 정말 압권입니다.